안녕하세요. 웹스트레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웹스트레보입니다. 레이아웃 지유형 레이아웃을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VS 코드를 열어서 우리 작업한 것 지금 현재 어디까지 작업을 했냐면은 이쪽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웹D15까지 작업을 하셨네요. 그렇죠? 15까지 작업하셨고 D3까지 작업했고요. 오늘은 웹D 16번 작업할 차례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레이아웃이 디퍼 마지막 유형이죠. 디퍼 유형을 오늘 작업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브라우저를 열어보고 사이트를 한번 가볼게요. 사이트를 가셔가지고 이번에는 웹딕이 여기에 D 4 많이 왔죠? 거의 지금 다 가고 있어요. D4 유형을 작업할 거고요. D4 유형은 기존의 유형과 비슷하겠죠? 그래서 디자인 보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의 이제 끝이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되겠는데 요거는 지금 구성이 하나, 둘, 세 개, 뭐3 유형과 동일합니다. 근데 푸터가 밑에 있다는 거. 그리고 특징이 배너랑 링크가 없네요. 그죠? 그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랩 만드셔가지고요. 뭐야? 랩 만드셔서 요쪽에다 먼저 몇 개의 박스를 만들어야 되냐면은 세 개의 박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랩 만들어주시고요. 저거 왜 못하나지? 만들었고 여기는 aside 작업해줘서 id는 aside라고 작업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main id는 main 만들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footer는 id는 footer 이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죠? 먼저 전체 구조가 하나, 두 개, 세 개입니다.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 선언해 주시고 별 표시해 주신 다음에 마진 0에 왜 이렇게 오타가 나지? 마진 0에 패딩 0 이렇게 설정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랩 여기다가는 전체 영역이니까는 위드 값은 100% 주실 거고요. 그죠? 100%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어사이드 왼쪽에 있는 거니까는 왼쪽에 있는 거는 이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위드 값이 200이라고 되어 있죠? 2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어사이드 해놓고 위드 값이 200이라고 해놓고 하이트 값은 150, 300, 400, 800이 됐네요. 여기는 하이트 값이 800입니다. 그죠? 800 처리해 주시면 되고 가비도 틀린 것 같은데? 그죠? 400에 150, 여기는 300, 400, 800. 뭐가 틀렸지? 250인데, 여기 250. 아, 요게 좀 배너가 좀 크기가 줄었네. 링크가 좀 줄었네, 크기가. 요거. 뭐가 좀 미세하게 다 다르네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그렇게 작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메인은, 여기도, 메인도, 위드 값은, 얘는 100%인데, 여기다가 100%인데, 마이너스 200을 빼줘야 되겠죠. 이렇게. 빼줘서 이쪽에 설정해 줄 거고, 하이트 값은 800으로 설정해 줄 겁니다. 색깔을 하게 되니까 BGC 줘가지고, 여기는 EF, EF, EF. 이렇게 처리해 주실 거고, 여기는 BGC 작업해 주신 다음에, E3. 이렇게 처리해 줄게요. 그리고, 부터 이제는 뭐 레이아웃이 여기까지 따라 하셨으면은요 웬만큼은 다 감이 잡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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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처리해 주시게 되면은 확인해 볼까요? 네, 블록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로로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 쓸 거고
C++면 가로로 정렬이 되긴 하지만 얘네들의 위드 값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여기다가 플렉스 워랩을 이쪽에 랩으로 넣어주시게 되면은 반영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조가 완성이 됐죠. 그죠? 그렇게 해서 완성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이쪽에 또 하나 둘세 개의 박스가 들어가니까 메인 밑에다가 이쪽에다가 아티클 하나 만들어서 이쪽에는 슬라이더가 들어가나요? 여기는 이미지 슬라이더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링크가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는 아티클 작업해줘서 여기는 아이디는 링크라고 작업해주시면 되고, 그 밑에는 컨텐츠가 들어가니까 섹션 작업해줘서 아이디는 컨텐츠 이런 식으로 작업해주시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더 추가시켜줘서 메인 밑에다가 슬라이더 추가시켜주신 다음에 여기도 영역을 잡아줄게요. 그래서 슬라이더 작업해줬고, 이 슬라이더는 위드 값이 400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위드 값이 100%에 하이트 값400 이렇게 처리해주고, BGC는 해줄 건데, 그 다음에는 D1, D1 이렇게 색깔을 넣어주시게 되면은, 네, 여기 들어갔죠? 그렇게 처리드렸고, 링크 이쪽에도 링크가 들어가야 되니까는 이렇게 링크 처리해 주시고요. 여기다 위드 값은 100%에 하이트 값은 몇이냐면은 여기는 150입니다. 그래서 하이트 값은 150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BGC 작업해 줘서 처리해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가 D9 D9, 여기는 D1 D1 이렇게 해 줄까요? 그래서 링크 작업해줘서 확인해보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여기에 컨텐츠가 들어가고요. 위드 값 100%, 하이트 값은 250입니다. 여기는 250 작업해줄 거고, BGC 작업해줘서요. 이쪽에는 C7, C7, C7 이렇게 처리해주시게 되면은 네, 완성이 됐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세 개가 잡혔으니까는 메인은 이쪽에 하이트 값이랑 요거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요거 두 개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워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됐죠? 거기까지 처리가 됐으면 이제 각 섹션 또 작업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어사이드한테는 여기다가 마지막이니까 로고, 여기는 H1 작업해줘서 클래스 로고 처리해 줄 거고, 밑에는 메뉴가 있으니까는 내비 만들어서 클래스 내비 이렇게 처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주석 표시 어사이드 이렇게 처리해 줄 거고요. 슬라이더는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그냥 이쪽은 정리만 해줄게요. 그죠? 여기는 슬라이더는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죠? 배너나 링크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박스 해주면 되고, 링크도 마찬가지죠. 링크도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다가는 주석 표시만, 여기는 링크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것 같고, 컨텐츠 박스에는 지금 두 개가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는 디앱 박스가 두개 들어갔습니다. 곱하기 2 이렇게 처리해 줬는데, 뭐 디앱 박스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은 아티클 만들어도 되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는 클래스 해줘서 컨텐츠 1 이렇게 해줘서 두개 만들어 줄 거고요. 이렇게 마지막이니까 그냥 미리 다한 번에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푸터도 세 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도 푸터가 들어가니까 푸터 작업해줘서 1 해줘서 푸터 들어가고요. 2번 들어가고 3번 들어가고, 제일 복잡한 푸터네. 그죠? 그 다음에 가운데 푸터 2-1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2 이런 구조가 되겠네요. 여기는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메인은 메인이 끝난다고 메인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랩이니까는 여기는 랩
이렇게 처리해 주시게 되면은 구조가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이렇게 코딩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완전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레이아웃에 감을 잡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도 뭐 상관은 없지만 처음 했을 때는 이렇게 한 번에 다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저는 이제 귀찮아서 한 번에 다 하겠지만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익숙해지려면은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거기까지 됐으면은 순서대로 하나씩 가죠. 그러면은 이쪽에 어사이드의 로고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쪽에 작업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어사이드에 여기다가 로고 처리해 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 쓰게 되면 오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로고 하나 해줄 거고요. 여기는 내비 처리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두개 해줄 거고요. 여기 위드 값은 하이트 값이 따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우선 위드 값은 100% 해줄 거고 하이트 값은 100 해줄 거고 BGC는 이쪽에 요 색깔이 들어갈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또 복사하셔서 여기 넣어주시면 되고 얘는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700이 될 거고 700이 될 거고 색깔은 여기는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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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쪽에 하나도 안 들어갔네요. 그래서 여기 오타가 난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줘서 확인해 보면 들어갔습니다. 색깔이 잘 티가 안 나는데 여기다가 23이라고 적어 줘줄게요. 얘가 너무 연하네요. 23, 23, 23 이렇게 해주면 들어갔습니다. 됐죠? 끝났고 슬라이더는 하이트 값 해줘서 슬라이더 처리해 줘야 되는데 그죠? 지금 색깔이 그 다음에 잠시만요. 색깔이 EF2333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디구디구 됐고, 그 다음에 링크도 여기에 D1D1 됐고, 그죠? 컨텐츠에 이쪽에 컨텐츠가 3개 들어가죠. 잠깐, 컨텐츠 3개 들어가나? 2개 들어가죠. 2개. 그래서 이쪽에다가 1 처리해 주신 다음에, 여기는 2.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여기는 250에 빼꼈다 오니까 여기는 위드 값이 50%죠? 여기는 50. 하이트 값은 250. 그래서 BGC는 여기에 C7, C7.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 이거는 필요가 없죠? 지워 주시고, 얘는 이쪽에다가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BC, BC, BC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올 건데 디스플레이 플렉스 넣어줘서 가로로 정렬해주면 네, 됐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컨텐츠도 끝났고요. 그 다음에 푸터는 이쪽에 세 개로 우선 나눠지니까 이쪽에 가셔서 푸터에 복사하셔가지고 1, 2, 3 이렇게 들어갔죠? 2번, 3번 들어가고, 얘는 위드 값이 20%. 그 다음에 여기는 위드 값이 60%. 여기는 위드 값이 20%.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됩니다. 이게 오타가 많이 나지? 그 다음에 하이트 값은 여기는 100이 되겠죠? 100, 100, 100이 될 거고요. 그죠? 여기는 필요가 없겠죠? 이건 필요가 없을 거고, 이쪽에 가로 정렬해 주는 거 디스플레이 플렉스만 넣어 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는 BGC 작업 처리해 줘 가지고 BCBC니까는 여기는 이제 C7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거고 여기도 여기 두 개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게 두 개가 들어가니까 이쪽에 여기다가 부터 2 다시 1 이렇게 처리해 줄게. 죄송합니다. 옆에서 우리 멍멍이가 같이 놀아달라 해가지고요. 잠시 재우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여기는 위드 값이 100%고, 하이트 값 50.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BGC 넣어줘가지고, 여기 색깔 넣어주면 되죠. 얘는 지워버릴 거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색깔은 C7 다음에는 BCBC. 여기는 BCBC.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그대로 또 복사해서, 두 번째에다가 50픽셀 해주고, 여기는 색깔이 B1, B1. 아직 확인 안 했는데 상상으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마지막에는 색깔만 여기다가 넣어주시게 되면은 끝났죠.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도 고정값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를 고정값으로 하고 싶으면 여기도 20픽셀 이렇게 넣어주시면 200픽셀 이렇게 넣어줄 수 있죠. 아,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가 200픽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고정값으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0픽셀. 근데 여기 200픽셀, 여기는 200픽셀 안 맞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확인해 보면 이게 틀어지잖아요. 여기는 이제 가운데 200픽셀이니까 여기 60%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칼씨 작업해줘서 여기다가 100%에다가 빼기 200픽셀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게 되면은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줘야 되겠고. 그러면은 이쪽에 얘도 지금 20픽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얘도 200으로 바꿔 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플렉스 워랩으로 이렇게 넣어 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200이 딱 고정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얘가 지금 내려갔잖아요. 그죠? 내려갔기 때문에 이쪽에는 여기다가 400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딱 고정이 됐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요구하진 않겠죠? 그죠? 아마 시험에서 이렇게까지 요구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도 작업할 수 있다는 거. 그죠? 혹시나 변형이 되면은. 그래서 그렇게도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 몇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약에 시험이 저렇게 변형이 돼서 나온다라고 치면 뭐 그렇게 어렵게까지 나올까 싶긴 한데, 그런 식으로 작업할 수 있다는 거. 됐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지금 다 완성이 됐습니다. 해줘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됐는데, BCBC 해서 여기 색깔이, 얘가 뭐였죠? B1이니까 A3. 이렇게 처리해 주시게 되면은, 요것도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D 유형도 결국 다 했죠. 그죠? 그렇게. 그래서 어떤 유형이 나와도 반응형으로 여러분들이 작업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했습니다. 뭐, 특이사항이나 모르는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수고하셨습니다.